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혼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번 요네가 리메이크 하면서 스킬에 CCO가 없어졌거든요. 요즘 얘네가 CC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줄이겠다고 좀 바꾼 건데,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 좀 스턴이 없어지면서 스킬에 맞은 애들은 반각이 물리랑 마법 둘 다 90%가 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위가 75%예요 물리만인데. 그러니까 나위보다 높으면서 마저까지 깎는 거야. 90%씩 개사기 좋으냐. 이런 둘 다 이 정도로 깎는 유닛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일단 이걸로 좀 써먹을까. 선봉대에 올려주고. 아유, 베인이 나왔네. 오늘은 딱히 선받자가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써먹을까. 그냥 7렙까지 써먹을게요. 그냥 빌드업용으로 랩업 칠게요 이거. 에이, 그냥 올리자 이거. 이 잡을까 했는데 지금 충분히 연승이 가능해서 총검이 일단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블루 이렇게. 아, 저쪽 방향이라. 야, 쓰레시까지 좋아요. 이 블루를 일단 할 거라 요네. 이쪽이 더 낫겠다. 여기도 오랩이에요. 일단은 지금 너무나 지금 튼튼하게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성이 너무 잘 붙어서. 네, 뭐 질 수가 없죠 지금. 일단 쓰레시가 이성인 게 또. 그렇지, 니달리. 아, 너무 고민되는데. 행운이냐 명사수냐. 사명사수로 받자. 앞라인은 충분히 튼튼해 지금. 손받자 광신도 이깁니다. 야, 상대가 안 되는데. 그냥 들고 가자 행운. 아니, 나 팔자. 자리에 너무 들어가. 대장군용으로만 냅두고. 아니 아니 무슨 그 귀신 들린 인형도 아니고. 야, 징크스도 나왔네. 랩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렌 딱 넣으면 되죠. 일단 이기고 다음 턴에 좀 랩업 쳐서 올릴게요. 집니다. 아, 개짜증나네 진짜. 아, 그냥 팔어 저거. 돈이나 그냥 모으자. 그냥 팔게요. 이잖아 그냥 보고. 네, 징크스. 아, 이기면 딱 좋았는데. 아, 맞다, 이 마나톤 바꾸네 했어. 120 됐죠 이거. 원래는 50이었는데 120이 됐어요. 이 블루는 주면 안 되겠다 징크스. 잠깐 쓰다보니 괜찮았는데. BF소도 먹을게요. 일단 주자 징크스. 어차피 다 팔 거라서. 네, 명사수는 이제 버리고 그냥. 야, 좀 못 잡지. 야소 좀 어떻게 잡어? 애들 왜 다 죽었지? 이기네. 이거 일단 팔게요. 지금 이제 7렙 찍었으니까 선봉대 받아주고. 예, 행운은 뭐 1패인데 뭐. 뭐 지는 필요 없지 뭐 이제. 그리고 이 신비술사를 탕켄치는 지금 이성이라 못 빼고. 아니다, 선봉대 하자. 그리고 템은 일단 완성이 됐어요. 이 그대로 그냥 요네한테 좀 되겠고. 루난칼리. 근데 또 루난칼리 하면은 또 많이 해봤지. 저걸로 몇 개를 뽑은 거야 영상을. 네, 일단은 지금 다 1성이라 현옥을 올리자. 쓰레시 이제 빼고. 야, 암살자를 버리자 그냥. 세트로 쓰자 이거는. 네, 오코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그냥 모렐이나 하나 만들게요. 오케이, 유미 모렐 넣어주고. 오케이, 결투가 딱 하자. 좋아요. 지금 요술사
삼성이니? 오히려 좋죠. 저 세트가 딱 찍어버리면 저 템도 워무그에 3벨트네. 오케이, 얘 찍죠. 그렇지. 이겼다 이거는. 세기는 한데 이겼어요 이거는. 이제 이성 좀 붙이고 뭐 9레벨 보면은 뭐 네, 뭐 요네가 나옴도 좋고. 어우, 리신 일단 쉔으로 올리고. 그래, 이즈리얼 빼야겠다. 이렇게 하고. 아, 얘 못 잡던데. 저 너무 튼튼해 지금. 왜 삼성 마우카에 물었고. 잘 들어갔는데? 야, 이겼네. 네, 이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를 이기네. 아, 이 워윅은 이번 영상 아니고 다음에. 육신비로 가자. 이 9렙에 육신비가 가능하긴 해. 이 순 하나 해줘야겠다. 이 템이 지금 썩 좋진 않네요. 내가 지금 하려는 거랑 좀 템이 안 맞긴 한데. 아니 뭐 요네는 일단 풀템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갈리오나 앨리스 딱 찍어주면은. 아, 저 일성 파이크를 보냐 하필이면. 아, 저 앨리스를 쓰면 다 죽는데 까비. 이러면 그냥 올리자. 거학 하나 만들게요. 왜냐면 저 고연바 별로야 리신 이제. 저 시간이 줄어가지고 어제 걸어나오더라고. 그래서 고연포는 솔직히 그냥 그렇고. 네, 저 잭스 어차피 뺄 거라서. 네, 일단은 좀 주스다가. 왜냐면 육신비를 맞출 거거든요. 왜냐면 이쁘거든 육신비가. 저 손바짝 먹었으니까 크로매틱 시너지 하나 해야지. 되나 지금? 아, 안 되네요. 다음 턴에 하자. 탈론에다가 광신도, 황혼. 신비가 별 의미가 없는데? 서풍. 아, 어차피 수은이네. 아유, 별 땡기는 게 없네요. 그냥 가고일이나 먹자. 그냥 방템으로. 자, 레벨업 합니다. 사신비 일단 받고. 질련만 있으면 돼요. 야, 이 페어가 너무 많다. 이거 뭐 풀어주지라노. 일단 가고일도 잭스한테 주고 쓰다가. 네, 얘 황혼. 지금 얘 말고는 다 물리덱이라서 사실 신비가 뭐 육신비는 필요가 없긴 한데. 아, 그래도 선받자 먹었는데 가야지. 지금 밸류가 이제 좋아가지고 육신비를 가도 제가 이겨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그냥 고밸류로 바로바로 지금 교체해주면서 해가지고 빌드업을. 아, 유미가 붙었네. 좋아요. 쉔도 붙었어? 지금 돈이 없는데. 럭스를 팔자 3코짜리. 4코가 또 그러니까. 네, 장막 피해주고. 오케이, 이거 아무도 없죠 장막.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일단, 그러니까 탈론 이런 데 일단 신비는 별 의미가 없는데. 신비 자체가 애들이 다 고코라서 그냥 육신비로 갈게요. 근데 밸류가 비슷하다 그러면 선옥 쪽이나 뭐 9개도 나아요 당연히. 하지만 전 굉장히 지금 고코 조합이기 때문에. 가고일 하나 더 나왔네. 니코 딱 하나만. 갈아탈게요. 자, 이제 요네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냥 풀템이죠. 아이, 또 못 사네. 그냥 이성 갈게요 바로. 그렇지, 됐다. 쉔이나 주자. 네, 광신도. 이번에 마나통도 줄어들었죠 또. 이렇게 빨리 스킬 쓰는데. 그러니까 원래도 불러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 저 묻히는 것도 더 빨리 굴리니까. 아, 갈리오한테 찍혀가지고.
아, 좋네요. 현혹을 올려야겠는데? 오호, 참. 일단 장구고. 아, 육신비 못하겠다.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네. 이즈리얼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문제 안 되고. 네, 스턴이 없어졌죠. 저 스킬에 CC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이제 더 빨리 굴리고 댕감이 90%가 된 건데. 야, 저 날아다니는 거 봐라. 아, 이거 스킬 쓸 때 무적이야, 참. 이것도 생겼어. 맞다, 맞다. 네, 보면은 지금 90%가 됐죠. 그러니까 90%라는 건 뭐 사실상 그냥 트루 데미지 뭐,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스턴이 없어진 했지만서도 여기를 일단 비껴서 스킬 쓰게 하고 앨리스한테 쓰는 게 더 좋은데. 아, 오케이, 앨리스. 그렇지, 다 묻혔다. 네, 바로 그냥 처형. 아, 그냥 시원시원하다. 어, 미쳤어, 그냥. 네, 스킬 동안 무적이에요, 얘. 와, 미쳤다, 그냥. 야, 개사기 됐는데, 그냥? 장막으로 먹을게요. 오케이. 어, 세트가 좋긴 한데. 아, 나왔네. 사연옥 술사로 받을게요. 이제 빼야겠다. 네, 저 결두가 되게 빼주고 이제.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딱 됐다. 네,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고. 그렇지, 요네. 야, 처형이 그냥, 어, 그냥 미쳤어, 아주. 그러니까 요네가 피가 깎여있는 애는 추가 데미 들어가잖아요, 또. 근데 저 반각을 묻혀놓고 팀 전체가 이제 트루뎀으로 피를 깎아놓으니까, 어, 저런 식으로 그냥 뻥튀기들이 들어가는 거야, 항상. 저 이만 딜 박았어. 그렇지, 모르가나. 바꿀게요. 오케이, 좋았어. 어? 뭐야? 아니, 뭐야? 아, 저 3등이 나갔나 본데? 아유, 저 고연포 별로 필요는 없는데. 아니, 선봉대가 나왔어? 근데 어차피 다 깎아서. 그렇지. 아, 다 띄웠네. 오케이, 오케이. 이즈리얼 줄게요. 이겼죠. 그러니까 합이 너무 좋아. 트루뎀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깎아놓고, 그리고 피가 까이면 또 추가뎀으로 받고, 스킬 특성상. 뭐 그러면 그 원샷 원킬이야. 선순환의 반복이지. 야, 갈리오드 한 방이죠. 구강신도인데. 말도 안 돼, 그냥, 요네. 들어가시고요. 와, 그냥 개사기야, 그냥. 그러니까 딱히 뭐 특정 조에만 합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어디에 쓰든지 다 트루뎀으로 바꿔주는 거라. 야, 팀 전체 트루뎀은 최초죠, 롤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